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일명 빼빼로데이. 예, 오늘도 흑산서로 올라왔습니다. 아, 북서풍 예보가 있고요. 하늘은 구름이 아직 꽉 껴 있습니다. 아, 두세 시쯤 되면 구름이 벗겨지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주말부터 최강 한파,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에 올라와서 너무 추웠어요. 지금 형님들과 다른 분들은 비행복이고 패딩이고 열선장갑이고 다 챙겨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우리 사자산 박혜정 선수께서 저 멀리에서 여기 겸사겸사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저녁 약속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비행을 하고 자, 헌영이원님 이렇게 하시고 자, 손이 너무 시려웠어요. 춥고 저는 여름 비행 복장 그대로 설마 그렇게 춥겠어 하고 이제 비행을 해러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분들은 비행복에 패딩에 열선장갑에 목도리에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왔어요. 오늘 한파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어요. 자, 상호도 일요일 하고 바람은 잘 들어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잘 들어오고 북서풍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얼음물로 뿌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계속 추웠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따뜻하다가 갑자기 한파가 오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한 15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보상 지상 온도는 영상 2, 3도 이렇게 4도, 5도 뭐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찍히는 거 보니까 4, 5도 정도 됐는데 산에 올라오니까 한 영하 15도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오호. 편집이 상호가 두 번 들어갔네. 요즘 이륙 하는데 상호가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자, 쇼프로하고 본프로하고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두 개씩 겹치는 그런 겁니다. 저기 우리 헌영이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이륙, 이륙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형님. 호호, 헐. 자, 밑에 낭떠러지에요. 계곡에 비와서 쓸려간, 오! 거기서 글라이더를 살려서, 다시 나갔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어떻게 나갔대? 옛날에 산사태로 쓸려 내려간 자리거든요. 비가 와서 그래서 계곡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 불 시작했다가 다시 글라이더를 살려서 올라왔습니다. 자, 저도 일단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리치 바람은 좋기 때문에 다들 1시간 이상씩 리치를 버티고 있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리치를 타고 의지의 한국인들이에요. 아주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가 동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해가 나오니까 열이 좋아지니까 또 거기서 보드를 잡고 또 놀고 저는 저기 여름에 비행할 때 쓰던 장갑을 그대로 끼고 나왔는데 손가락이 너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아려가지고 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리치 조금 타다가 바로 착륙을 했어요. 너무 그 여름 비행하는 거 그대로 나왔더니 너무 추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추웠다고 합니다. 저희 중무장을 하고 왔는데 자, 제가 춥다고 비행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복장이만큼 거기서 한 30분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냥 내려갑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멀리 사자산에서 우리 박혜정 선수가 여기 천안에서 모임이 있는 관계로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출발해 갖고 여기서 오늘 비행은 제일 오래 했어요. 일찍 이륙해 가지고 1시간 반 이상 이륙하고 해가 나올 때까지 비행을 해서 보도를 잡고 동편으로 건너와서 동편 맞은편 산에서 놀다가 저 있는 곳으로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잠깐 있다가 이제 약속에 참가하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 비행은 그래도 재밌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겨울에 뭐 날 좋은 날 있으면 사자산을 한번 놀러 가든지, 거긴 겨울에도 따뜻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오늘 기상이 좋지도 않은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래도 좋은 비행 하시고 저녁 모임 즐겁게 하시고 안전하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손 시려. 손 안 시려웠어요? 네? 손 안 시려웠어? 네, 손 안 시려. 1cm네. 1cm에서 실패한 상태에서 열이 딱. 근데 왜 다 내려가? 아, 나는 너무 손 시려워서 그냥 내려왔고. 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서 벌판에서 꼬도 구름까지 올리고. 아, 아직 올렸어? 네. 아~ 저기서 예? 저 벌판 저기 저. 아, 그럼 뭐 건너서 바꿔 있는.